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예, 참치 김치찌개를 만들 겁니다. 이게 뭐냐면은 저번에 영상 올렸는데 예, 참치 김치 볶음이에요. 만들어 놓은 거. 아, 근데 거의 다 들어갔어. 다음에 먹을 것도 조금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. 조금 더 넣자. 거의 다 들어갑니다. 자, 요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. 물량과 비례해서 넣으세요. 좀 자작하도록. 그리고 불 켜고. 자, 두부는 씻어왔습니다. 두부를 이제, 두부 안에 있는 물은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. 충전제라고 하는데, 두부의 단백질 때문에 물색이 노래지는 거래요, 이게. 먹고 탈라는 거 아니니까 찝찝하신 분들은 씻으면 되고,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드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고춧가루, 소금, 간만 하면 끝납니다. 소금은 저처럼 미리 넣으셔도 되고, 간을 마치 자신 있으면 미리 넣으세요. 자신이 없으면 다 끓고 나서 넣으세요. 고춧가루 넣고. 자, 후추. 후추. 자. 자,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. 끓고 나서 다시 오겠습니다. 자, 김치찌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졸았습니다. 처음에 물을 좀 많이 잡아서 좀 오래 끓였어요. 아, 어우, 칼칼하고 맵습니다. 생각보다 매워요. 이거 너무 작게 쓰는 것 같아요. 이 참치 김치찌개만의 고유한 그 깔끔한 맛? 시원하고? 돼지고기 김치찌개 구수한 느낌이 아니고? 예, 괜찮습니다. 역시 참치는 참치대로의 맛이 있어요. 확실히. 어, 지금 많이 뜨거워요. 받쳐서 지금 기름 빼고 있는 중이에요. 살짝 기울였어요.
앞으로 좀 식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뜨겁습니다. 역시 깔끔합니다. 참치김치찜. 두부를 반으로 쪼개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뜨거워요. 배가 고팠나봐요, 제가. 먹는 속도가 좀 빨라요, 지금.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해. 야리꾸리에 소주가 한 잔 생각나는. 근데 오늘 안 먹을래요. 먹으면 안 돼. 또 내일 일해야 돼가지고요.
많이 뜨거워요. 아, 어렸을 땐 뜨거운 걸 잘 먹은 것 같은데, 올해 나이 먹고 나서 뜨거운 걸 못 먹는 것 같아요. 왜 그러지? 아, 너무 빨리 먹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, 안녕! 다음에 또 봐요!